오늘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정월 대보름나무를 아주 맛있게 볶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직접 말린 것도 있지만 삶고 불리는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쏙 빼준 묵은나무를 준비했는데요. 우거지, 호박, 가지, 망태떼, 초롱치, 고사리, 표고버섯, 고추잎, 시금치까지 총 9가지가 되네요. 우거지와 고사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졌고요. 대파는 잘게 송송 썰어주고 마늘도 다져뒀습니다. 양념으로는 국간장과 참기름, 들기름, 직접 만든 저염소금과 거피한 들깨가루, 찹쌀가루, 표고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 그 다음에 통깨하고 대파, 마늘, 또 기호에 따라서 액젓을 추가해도 됩니다. 옅은 색인 호박부터 볶아줄게요. 궁중팬에 300g의 호박과 다시마 육수 1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참기름 2큰술을 넣고 코팅을 해준 다음 마늘 1큰술, 직간장 1큰술, 저염소금 약간을 넣고 볶아주다가 다시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찹쌀가루 1큰술과 들깨가루 2큰술을 풀어서 넣고 바삭자삭해질 때까지 볶아줬으면 썰어둔 대파와 통깨를 넣고 섞어주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호박나물이 만들어집니다. 표고버섯을 볶아줄게요. 궁중팬에 불려서 물기를 꽉 짠 300g의 표고버섯과 다시마 육수 1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참기름 2큰술로 코팅을 하면서 살짝 볶아준 다음 직간장 1큰술, 저염소금 약간,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볶아주다가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들깨가루 2큰술과 찹쌀가루 1큰술을 풀어서 넣고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볶아주고 대파와 깨소금을 넣고 뿌려주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고 맛있는 표고버섯 나물이 만들어집니다. 가지나물을 볶아줄 건데요. 궁중팬에 300g의 가지나물과 다시마 육수 1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참기름 2큰술을 넣고 코팅을 하듯이 볶아준 후 직간장 1큰술, 저염소금 약간, 마늘 1큰술을 넣고 볶다가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들깨가루 2큰술과 찹쌀가루 1큰술을 풀어서 넣어주고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썰어놓은 대파와 깨소금으로 마무리하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가지나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육수의 양은 그 나물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가감을 해줍니다. 묵은 나물을 볶거나 삶아서 무칠 때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을 약간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 나는데요. 다시마 육수를 넣으면 거칠지 않고 뻣뻣하지 않아서 부드러운 나물이 볶아지고 또 찹쌀가루를 넣어주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답니다. 망초떼 나물을 볶을 건데요. 망초떼는 다시마 육수 1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들기름 2큰술을 넣고 코팅을 하듯이 볶아주고 직간장 1큰술, 저염소금 약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다가 다시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찹쌀가루 한 큰술과 들깨가루 두 큰술을 풀어서 넣고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볶다가 대파와 통깨로 마무리하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망초떼 나물이 만들어집니다. 고추잎을 볶아줄게요. 고추잎에 다시마 육수 한 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들기름 두 큰술을 넣고 코팅하듯이 볶아주고 여기에 직간장 한 큰술, 저염소금 약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다가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들깨가루 두 큰술과 찹쌀가루 한 큰술을 넣고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대파와 깨소금을 넣고 볶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주 맛있는 고추잎 나물이 만들어집니다. 섬초롱도 똑같은 방법으로 볶아줬고요. 이제 우거지 나물을 볶아줄 건데요. 우거지 300g에 다시마 육수 한 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다가 들기름 두 큰술을 넣고 코팅을 해준 다음 직간장 한 큰술, 저염소금 약간,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아준 다음 약간의 다시마 육수에 들깨가루 두 큰술과 찹쌀가루 한 큰술을 넣고 국물이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대파와 통깨를 뿌려주면 아주 뻣뻣하지 않고 거칠지 않은 부드럽고 촉촉한 우거지 나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고사리 나물을 볶아줄 건데요. 고사리 300g에 다시마 육수 한 컵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준 다음 들기름 두 큰술을 넣고 코팅을 하듯이 볶다가 직간장 한 큰술, 저염소금 약간,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아주다가 다시마 육수에 들깨가루 두 큰술과 찹쌀가루 한 큰술을 넣고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대파와 통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맛있는 고사리 나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금치를 묻혀줄 건데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꽉 짜준 시금치에 참기름 약간을 넣고 코팅을 한 다음 직간장과 저염소금,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다가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면 달짝지근하게 맛있는 시금치 나물이 완성됩니다. 나물을 다 볶았는데요. 우거지, 애호박, 가지, 표고버섯, 망초떼, 섬초롱, 고사리, 고춧잎, 시금치 등 집에 있는 9가지 나물로 정월 대보름 나물을 만들어서 흰쌀밥에 싹싹 비벼서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부드럽고 촉촉한 정월 대보름 나물 맛있게 해서 드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